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할할 문장으로는 문장으로는 이 문장, 여기 두이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좀 문장은 좀 길죠? 길죠? 세 번째 문장, 문장, 네네 번째 번째 문장, 문장,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문장. 문장.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 문장, 총 총 여섯 여섯 개의 개의 문장을 문장을 할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문장에서 여기 what the day would be like 부분의 해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살펴볼 거고요. 거고요. 이두 번째 긴 문장에서는요, to return이라는 투부정사와 to read이라는 투부정사의 해석과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a via, what my usual day was like, or what his day would be like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석해 봅시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요, enjoy의 문법적인 기능을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 문장이 해석상 껄끄러운데요, 콤마 다음에 observed처럼 observed 과거분사죠. 콤마 다음에 과거분사가 올 때의 해석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n he showed up at school, he didn't seem to know what today would be like라는 문장이죠. 일단 show up 무슨 뜻이죠?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한 단어 동의어. 알고 있나요? 한 단어. A로 시작하는 단어. appear. 알고 있었죠? 아, 이 부분만 해석해 볼까요? 그가 at school 학교에 나타났을 때. 어렵지 않죠? 다음입니다. He didn't seem to know what the day would be like죠. He didn't seem to know부터 먼저 합시다. seem to, 뭐뭐? 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 인 것처럼 보이다. to야. to야가 동사가 나오겠죠. 여기 to다면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원형이 나오죠. 여기 know처럼요. 그러면 이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서는 he didn't seem to니까 합치면 그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아, 이 부분 know까지 넣어서 해봅시다. 그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뭐 이게 그거죠. What do they would be like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그 구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what과 when 끝에 나오는 like의 부분입니다. What 다음에 뒤에 like가 나오면요, 합쳐져서 how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가 어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하면은요,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How's the weather라고 할 수도 있지만 What's the weather like라고도 많이 합니다.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 What's the weather like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날씨가 어때요? 라는 뜻이에요. 야, 여기서 What the day would be like 있는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 하루, the day, 그 하루가 어떠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no와 합쳐볼까요? no와 합쳐야겠죠? no plus What the day would be like니까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플러스 그 하루가 어떨 것이다. 합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요 사이에 그 하루가 어떨 것이다. 한번 넣어봐요. 그럼 우리말로 한번 엮어보면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를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 그게 곧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 하루가 어떠할 것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어때요? 좋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이 그 하루가 어떠할 것이다가 그 하루가 어떠하리라는 거슬이라고 이 거슬이 거슬로 바뀌는 과정은 영어의 어떤 문법적인 그 과정을 알아야 되냐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상당히 스스로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의 해석은 우리말 언어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라 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 여기서 he didn't seem to know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what the day would be like도 what like를 안다는 전제하에 해석이 그 하루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결은 우리말 언어 지시, 언어 구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전체 해석은 이렇다는 얘기고요. 아, 두 번째 문장은 상당히 길죠. 아, 이 첫 번째 부분, 이 부분부터 먼저 합시다. He was holding his smartphone in his right hand. 부분에서요. He was holding his smartphone을 먼저 봅시다. 그는 holding his smartphone, 그의 스마트폰을 hold, hold는 여기서 들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In his right hand, 뭐 오른손에라는 뜻이겠고요. 오른손에를 이 부분에 넣으면 될까요? 그는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괜찮네요. 자, 다음 부분입니다. Just to return a few calls between classes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Between classes. 수업 시간 사이에.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return a few calls를 봅시다. Return a few calls. 몇몇 전화들을 return했다? Return. Return은 되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전화 몇 통에 응답을 해주는 거죠. 수업 시간 사이에 전화 몇 통에 응답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요. to 부정사의 to 형태, to return의 to 부정사 형태가 나오는 거죠. to 부정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 앞에 hand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할 손, 뭐뭐 하기 위한 손, 뭐뭐 하기 위해서 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는 아니, 앞에 문제 앞에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연결해 볼 수도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전화 몇 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전화 걸려오면 응답하기 위해서 오른손에 일단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 오면 바로 응답해 주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괜찮죠?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응답하기 위해 또는 응답하려고 이런 해석이 좋습니다. 합쳐볼까요? 수업시간 사이사이에 단지 전화 몇 통에 응답하려고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좋습니다. And a few business papers in his left. 이 부분하고 구조 같죠? His 스마트폰은 오른손에 A few business papers 왼손에 라는 거죠. 왼손에는 업무 서류 몇 장. 지금 이 삼촌이 조카 대신 조카를 따라서 조카 대신 학교 생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삼촌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딸은 뭐 회사 업무겠죠. 그래서 업무 하려고 전화 오면 전화 응답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그 서류 갖고 가지고 와서 지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to read, to 부정사가 또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his right hand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n his left 같은 구조죠. 대꾸를 이루는 구조죠. 이 부분에 투부정사가 왔으면 이것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읽기 위해서 왼손에는 서류 몇 장을 가지고 있었다. 뭘 있는데 어떻게 읽냐? 이건 읽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읽으려고. 이 두 부분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를 봅시다. When there's nothing else. else는 그 밖에죠. 그래서 nothing else. 그 밖에 그 어느 것도 없을 때. There's nothing else 하고 when이 왔죠.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가 왔는데 이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nothing을 꾸며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그 밖에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읽어보려고 왼손에는 업무 서류 몇 장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거게 되겠죠? 한번 합쳐봅시다.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읽으려고. 전체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세 번째 문장 봅시다. 먼저 I could tell인데요. 이 tell이 상당히 어려운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어렵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주 안 나오는 의미란 얘기죠. 뭐 의미상으로 의미의 객관적인 난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 tell 하면 우리는 말하다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알 수 있, I could tell. 나는 알 수 있다 해서 이 tell을 알다라고 해석하는 거란 얘기예요. 보통 tell 하면 말하다.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보통 tell 하면요 말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 또 하나는 알다의 의미로 쓰일 때인데요. 여기서는 I could tell 나는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것과 연결할 때 결론적으로 약간 어색해요. 그럴 때 구별하다로 할까 아니면 알다로 할까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다의 의미로 해라라고 알려준 거죠. 다음 한번 봅시다. He had no idea. Had no idea.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쉬운 말로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I have no idea 하면 I don't know. I don't know. 예,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He had no idea. 그는 모르고 있었다. 합쳐볼까요?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르고 있었다. 이걸 합쳐봐요. 우리말 구조에 따라서. 우리말 언어 상식에 따라서. 나는 그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이런 건 여러분이 우리말 언어 지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세요. 나머지 뒷부분을 봅시다.
what my usual day was like or what his day would be like.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표현을 확인할 수 있죠. What like what like 어떤 뜻이었죠? 뭐뭐가 어떠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 먼저 볼까요? What my usual day was like. 내 usual day 평일 일상 생활 아니 일상의 날 평일 weekend는 주말일 때 이 usual day는 뭐 평일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평일이 어떠했는지 was like was like니까 나의 평일이 어땠는지 또는 what his day would be like 그의 날이 그의 하루 하루가 어떠할지 would니까 뭐 할지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나의 평일이 어떤지 또는 그의 하루가 어떠할지가 이 부분 네, 들어가면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합쳐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죠. 다음 문장 봅시다. 이 문장에서는요, 여러분이 한 가지 어법적으로 주의할 단어가 있다고 했죠? 하나하나 봅시다. 어법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바로 enjoy입니다. enjoy는 뒤에 동사가 올 때 동사 형태를 무조건 ing로 처리해라. enjoy ing입니다. 꼭 외우세요. enjoy ing예요. At first, 처음에 하고요. 천천히 이걸 해석해 보세요. My uncle, 나의 삼촌은 seemed to, 뭐뭐처럼 보였다. 뭐뭐 하는 것 같았다. 즐기는 것 같았다. in 것을, a student, 학생인 것을 또는 학생이 된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again, 다시 학생이 된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는 enjoy 잘 기억해 주세요. He was beaming throughout my history class입니다. beam. 활짝 웃다라는 뜻이에요. 빔을 쏟아도 빔인데요. 활짝 웃다. Throughout은 뭐뭐 내내예요. 그래서 throughout my history class 역사 수업 내내가 되겠죠. 그는 내 역사 수업 내내 활짝 웃고 있었다. 다음 문장입니다. It's thumbed. Some. 원래 some은 명사로 엄지손가락인데 여기는 동사로 쓰였네요. ed가 있는 걸로 봐서 동사로 쓰였죠. Thumb. some이 말이에요. 동사로 쓰이면 엄지손가락으로 건드리다인데요. 우리가 이 책 한 권을 이렇게 읽는다고 칠 때 점점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장을 넘길 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넘긴다고 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책을 넘길 때 thumb 하면 책장을 넘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thumb through 하면은 퀵퀵 넘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he thumbed through the textbook. 그는 교과서 한 장 한 장,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를 퀵퀵 넘겼다. 퀵퀵 넘겼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을 어떤 장면이 그려지죠? 꼼꼼히 보지 않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한번 뭐가 있나 뭐 이렇게 크게 큰 의식을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넘기는 걸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넘겼다는 얘기죠. 다음입니다. 여기서는요. 콤마 다음에 과거분사 observed라는 과거분사가 올 때 해석법입니다. 콤마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면요. 뭐뭐인 채로 뭐뭐 된 채로 라고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 거의 외워서 봐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observed 하면은요. 흡수된 채로라고 되죠. Some information. 명사구로 써놨네요. 무슨 설명을 할지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명사구로 써놨습니다. Some information 명사구. 그러면 뭘 설명을 할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작년에 재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뒤에 이게 보이네요. 명사구 다음에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he's so there 뭐라고 그럴까요? he 주어 so 동사 절이라고 부르죠. 명사구 다음에 대시 나오고 뒤에 절이 나오면 무조건 해석은 어떻게 해라? 절이 앞에 있는 명사어를 꾸며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라. 그러면 그가 거기서 본 정보 그가 그곳에서 there 본 정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에 의해 by가 있어서 뭐뭐에 의해서가 되죠.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곳에서 본 정보에 의해 흡수된 채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이 부분에 대한 의역은 지금은
일단 보류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는 걸로 해서 숙제로 남기고 계약 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But by the end of the second class in math, he became more serious. 라는 문장이네요. 어떻게 해석됩니까? 어렵지 않죠? By the end, 끝에, 끝쯤에, 뭐에? Second class, 2교시. 2교시는 뭐예요? Math, 2교시. 수학 수업 끝쯤에. He, 여기서는 끝쯤에라고 저는 해석했는데, 정확히, 의역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게 하려면, 뭐할 무렵에가 자연스럽죠. He became more serious.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의 여섯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